보세요. 폭스바겐 계열들은 다 밑에가 주물블록이에요. 대부분이 다 거기가 부식이 돼 있어요. 이런 거 뭐 다 막혀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부식. 그래야 엔진을 좀 보호할 수 있고 냉각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에 엄청나요. 엄청나요.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할 정도로. 자, 2015년 BMW G바디예요. G바디고 지금 부동액을 교환하려고 해요. 15년식인데 지금 10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어요. 디젤 차량이고요. 그래서 부동액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부동액을 교환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드리고 부동액 교환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초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넉넉 잡고 4년 잡고 신차 출고 후 4년 동안은 부동액 교체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그 이후부터는 어지간하면 해마다 교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엔진을 좀 보호할 수 있고 냉각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부동액 교환이 잘 되면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연비에서도 체감이 나요. 차량 출력에서도 체감이 나고 전동식 워터펌프가 달린 차량들은 잘 체감할 수 없어도 기계식 워터펌프가 달린 차량들은 일단 냉각수의 순환이 좋아지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일을 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엔진의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동액을 좀 샘플을 받아볼게요. 입으로 쭉 하면 먹으면 죽으니까 안 되고 자 요만큼 받았어요. 새 부동액을 다 먹어볼게요. 똑같은 양으로 색깔은 이제 얘가 오염이 된 것도 있고 원래 전에 어떤 부동액의 색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은 차치하더라도 폐부동액이 투명도가 떨어지죠. 예, 투명도가 훨씬 더 높아요. 새 부동액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안에 물때가 이제 좀 껴있으니까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액을 교환을 안 해도 물이 얼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액을 교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흔들어 보면 알아요. 보세요. 차이가 보이세요? 얘는 거품이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진 않죠. 이렇게 흔들어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 있는데 근데 거의 없고 얘는 굉장히 많이 나죠. 거품이 사이다처럼 이 부동액 성분 중에서 이 안에 소포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소포제가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소포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억제되고 이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소포제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거품이 일정량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근데 헌부동액은 이 소포제의 성능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서 리턴되는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보조탱크 안으로 계속 쏴주거든요. 쏴주면서 여기서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긴 부동액이 엔진 안으로 돌아와 버리죠. 돌아 버리면 거품만큼은 냉각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냉각 수온 센서도 공기 부분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검출이 좀 어렵고 거품이 들어가는 순간 냉각 효율이 떨어져요. 냉각 효율이 떨어지면 워터펌프를 더 많이 회전시키고 더 많이 회전하는 워터펌프는 연비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 부식방지제의 역할이 들어가거든요. 부동액에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블록이라 상관없는데 폭스바겐 계열들은 다 밑에가 주물 블록이에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투아렉에서 블록 면이 이렇게 푹 파여버린 증상이 나타났어요. 녹이 나고 이런 데가 막히니까 물이 순환이 더 안 돼서 열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구멍 막혔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물순환이 잘 될 리가 없지, 이게. 이런 구멍 다 막혀 있잖아요, 이거. 이거. 구멍이야, 이거. 이게 물때, 그리고 부식. 그게 문제야. 블록이, 주철 블록이랑. 블록 면을 청소를 했더니 이 블록 면이 이렇게 곰보가 되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이런 정도는 헤드가스켓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굉장히 곰보가 많이 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헤드 작업을 하면서 헤드 가스켓을 들면 대부분이 다 거기가 부식이 돼 있어요. 부식이 된 이유가 부동액 교환을 안 해서 그래요. 부동액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냉각 라인에 파손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블록 자체에 부식이 되고 엔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녹이 발생이 되는 걸 방지하는 것도 부동액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동액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차 같은 경우는 3년 후 정도부터는 일단은
요 소포제의 역할이 다 되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이 되고 부식도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마다 또는 늦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부동액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냉각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부동액이라고 하면 어는 성분이니까 냉각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냉각수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왜 처음에는 3년, 뭐 2년, 3년, 뭐 3년, 4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부터 해마다 교환을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냉각수를 교환할 때 이 안에 있는 냉각수를 전체를 다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교체가 돼요. 전체를 교체하려면 실제로 엔진을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냉각수를 다 뺐다고 해도 엔진을 분해하고 엔진을 뒤집으면 냉각수가 또 떨어져요. 쭉 하고. 그리고 이 안에 히타코아에도 냉각수가 또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안에 남은 냉각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냉각수들이 전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체를 잘해도 완벽하게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BMW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터지면 그게 교환한 거고, 이 냉각수 교환 자체가 사실 작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리고 오래된 차량들은 플라스틱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부동액 교체를 잘 안 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동액 교체를 해볼게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세부동액과 혼부동액의 차이. 다시 세부동액을 넣는 것. 자, 이제 부동액 교체가 끝났고, 이게 오래된 차에서 빼낸 냉각수거든요. 지금 이 차량의 경우는 2년 전에 워터펌프의 고장으로 인해서 워터펌프 교체를 하셨어요. 워터펌프 교체를 했으면 당연히 그때 냉각수를 교체를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면 거품이 이렇게, 지금 여기 조금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하면 거품이 생겨요. 많이 생기죠. 엄청나게 생겨요. 엄청나게. 맥주 흔드는 것 같지 않아요? 맥주? 진짜 많이 생기지. 이렇게 놔두면 먹겠는데? 음료수인지 알고?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품들이 냉각수 라인에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엄청나요, 엄청나.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할 정도로. 소포제의 성능이 떨어지면서 냉각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부식방지제의 역할도 훨씬 못해요. 녹이난 볼트를 이거 맹물에다 넣은 거고, 요거는 부식방지제를 첨가해서 저희가 보관해 놓은 거거든요. 부식방지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다. 둘 다 똑같이 부식이 된 볼트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미 녹이 있는 볼트를 넣어 놓은 거고, 얘는 맹물, 요쪽은 부식방지제를 집어 넣은 거예요. 부동액이 하는 역할이 이 역할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부동액 성분은 대부분이 이제 EG랑 PG로 나눠요. EG라 그러면 에틸렐글리콜, 그리고 PG는 프로필랄글리콜, 그 두 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PG 부동액은 나오지 않아요. 단가의 문제도 있고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PG는 안 나오고, 에틸렐글리콜 성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들이 소포제의 역할, 그리고 부식방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해마다 교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Drops is fun, picking them down one by one. Winter is here, and our cloud tree appears, full of droplets of rain for everyone. My bucket is blue, yours is red. Our ladders reach over our heads.